350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가로 1.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얘를 그럼 얘는 K는 1부터 10까지 K에 일단 가로부터 문제 해야지 가로부터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자고 얘 그럼 얘를 먼저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L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그럼 L은 뭡니까? 그 L은 아무것도 아니지 L은 그러니까 L은 밖으로 빼 L은 밖으로 뺀다고 K 요새 이제 K가 1부터 10까지 L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L은 밖으로 빼고 상수가 된 거지 상수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건 자연수합이네 그러면은 K는 1부터 10까지 K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1부터 10까지 더해라 뭐가 얘가 예,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이거 1부터 이거 55잖아 55 그러니까 결국 얘가 55가 되는 거지 55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55L이 돼 55L 어디가 여기가 55L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들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구해야 시그마 이제 가로 구했지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55L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55L 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L이 있으니까 그럼 얘 55를 이제 밖으로 빼 우선 55를 밖으로 빼 55를 밖으로 빼면은 55 곱하기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 아 그러면 또 나왔네 얘 뭐야 그럼 얘도 55잖아 그럼 얘도 55네 1부터 10까지 더해라 L이니까 그러니까 얘 55니까 결국은 뭐냐 55 곱하기 55 55 곱하기 55가 뭐냐 아 이게 어렵네 3025다 3025 이거 내가 암산했다 암산한 거야 이거 내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이 정도 암산은 내가 된다 3025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그다음에 대괄호 시그마 J는 1부터 K까지 중괄호 J는 1 시그마 J는 1부 I구나 I는 1부터 J까지 소괄호 I 플러스 1 굉장히 계산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지 중괄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 이거 이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그마 K 1부터 4까지 그다음에 대괄호 시그마 J는 1부터 K까지 중괄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괄호를 먼저 해야 돼 중괄호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하자고 얘부터 중괄호 얘를 이제 해보자고 그럼 얘를 하면은 얘 일단 이제 수열에 이제 여기 이제 일반항인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분리시키면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j까지 i 더하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알파벳 다른 거야 하나는 j이고 하나는 i야 이거 또 구별 못하는 애들은 또 아, 이거 구별 못하려면은 i는 1부터 j까지 1. 크면은 아, 얘는 나왔네. 얘는 이제 나왔지. 그 뭐냐면은 1을 j번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도 1. 그러니까 i가 1부터인데 첫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네 번째 항도 1이라고. 그러니까 i가 1이니까 i 집어넣을 게 없어. 그냥 1이야. 계속 1만 더하는 거야. 몇 번? j번. j번. 그러니까 얘는 그냥 j야, j. 얘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J이고 J 이제 문제는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보니까 자 I가 1부터 J까지 더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을 집어넣으면 I에다가 I들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네 번째 항이 4하고 더하기 어디까지 J까지 더하라고 J까지 그 다음에 또 J 더하는 거지 여기 J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가 쓸수 있지. 얘는 그 뭐가 되냐면은 그거지 그거 그 자연수의 합.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이 이거잖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 뭐냐 이거면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 n에다가 n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J 가로
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제가로. 여기다가 더하기 제를 하라고. 요거, 더하기 제. 요거란 얘기죠, 요거. 결국은. 이거지? 그니까, 뭐가 돼, 그러면은? 아, 뭐가 되냐? 그럼 2분의 J제곱 플러스 3J가 되겠네? 두개 더하면은? 2분의 J제곱. 아무튼 이제 우리가 수열을 할 때는 이렇게 그 거듭제곱을 다 가로로 묶어주지 말고 다 전개해야 돼. 그 J로 묶지 말고, 가로 묶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분리시켜야 돼, 이거. 그럼 2분의 J제곱 더하기 2분의 3J.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2분의 1J제곱 더하기 2분의 3J. 아, 이제 구했지? 그 다음 또 해야 돼. 아, 이거. 아, 할게 많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하는 거.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얘 하는 거지, 얘, 이제 얘. 예. 그럼 얘를 이제 하면은? 얘를 하면은? 자, 수열이 두 개지, 두 개까지. 분리시켜, 이거. 분리시켜. 분리시키면은 시그마. J는 1부터 K까지 2분의 1 J,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 2분의 1 앞으로 빼고 J제곱 더하기 시그마. 요거 이제 2분의 3을 앞으로 빼. 2분의 3을 앞으로 빼고 J는 1부터 K까지 J. 그러면은, 아, 이것도 공식 있지 않냐, 이거. 공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J제곱. 시그마 J제곱은 공식 있지? 아, 공식 아무튼 암기해야 돼. 6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이제 n 자리에 k가 들어가겠지, k.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6분의 k 가로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앞에 2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우리 좀 전에 봤지. 이거는 자연수의 합이지. j니까 자연수의 합. 그러니까 2분의 k지. k 가로 k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한다고. 이 공식이 암기해야 돼, 이거. 이 공식은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 아,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아, 계산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12분의. 이건 12분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요거를 전개하면은 2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거든? 그치. 여기다 K를 곱한다고. K를 곱하니까 2K세제곱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이제, 4분의 3이 있는 거. 일단 요거 전개하면은 K제곱 플러스 K라고 일단 3을 곱해. 3을 곱하면은 3K제곱 플러스 3K. 3K. 그래서, 이것도 통분해, 통분. 통분을 해야 되나, 통분. 통분하면 여기 12가 되는 거고, 3을 곱하면 9K제곱, 그 다음에 9K. 계산하자,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2K세제곱 더하기 3에다가 9도 하니까 12K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이거 약분이 되네, 2로. 2로 약분해. 2로 약분하면은 6분의 K세제곱 플러스 6K제곱 플러스 아니 K 빼먹었다. 5K 이렇게. 그래서 6분의, 이거 잘 써.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여기 다 구했지? 지워. 여기 들어가는 게 까먹었다, 이거. 6분의 K세제곱, 6분의 1K세제곱 더하기, 아니 뭐였냐 이거, 6분의 6K제곱. 아, 그럼 K제곱 쓰면 되겠다. K제곱 더하기 6분의 5K. 6분의 5K. 자, 그래서 이제 K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풀면 되겠네. 마지막. 이것도 이제 시그마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면 이제 시그마. 6분의 1을 밖으로 빼자. 6분의 1 밖으로 빼고, K는 1부터 4까지 K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얘도 이제 6분의 5를 밖으로 빼자고. 6분의 5. 6분의 5를 밖으로 빼고 K는 1부터 4까지 K. 요거 구하면 되지, 요거. 그럼 요거 구하면은, 아, 근데 이거는 쉽네. 얘는 쉽지. 얘는 어차피 1부터 4까지 더하는 거죠. 1부터 4까지. 1, 2, 3, 4 더하는 거지. 1, 2, 3, 4. 1, 2, 3, 4. 1, 2, 3 더하면 10이야, 10.
1, 2, 3, 1, 2, 3, 10, 10이지, 10. 그러니까 이거 10이라고, 10. 10. 그러면은 6분의 5에다가 10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6분의 50? 약분하면 3분의 25.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분의 25네. 여기는 아니, 다 계산하니까. 다 계산하니까 여기는 3분의 25가 나오는 거지. 3분의 25. 아, 이거 또좀 이따 하겠다. 이거 좀 이따. 아무튼 금방 이제 쉽게 나오는 거고. 문제 이제 여기인데, 여기. 그럼 여기 이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아, 이거 공식 있지, 요거?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의 공식은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 된다, 제곱. 공식이 있다. 공식. 근데 여기 이제 4항까지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 지금 4항까지 합이잖아, 4항까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돼, 4. 4 집어넣으면은, 약분하면은 제곱인데, 약분하면은 2가 되고,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100? 아, 이거 100이 되네, 100. 아, 이거 100이네. 100. 아, 좀 일단 10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계산해 보자고, 얘. 얘도 공식 있지? 공식.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제곱의 공식은 6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4니까, 4 집어넣으면 돼, 4. 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4, 2 곱하기 8이 되네, 8. 그러니까 6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9. 그러면 4 곱하기 9 하면 36이니까 약 6이 되네, 6. 36하고 약 6. 그러니까 4 곱하기 9 하면은 36이지. 36하고 6 약, 그러니까 5 곱하기 6, 30. 아, 이거 30. 30. 아, 그러면 이제 시그마 다 계산했다고. 시그마 다 계산했으니까 여기는 6분의 1 곱하기 100 더하기 30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약분하면은 얘는 3분의 50 더하기 30 더하기 얘는 약분하면은 2로 약분하면 3, 2로 약분하면 3분의 25. 3분의 25. 그래서 30 더하기 3분의 75? 3분의 75는 15지, 15? 15, 45네. 아, 15? 아, 25네, 25. 아, 25. 25. 25니까 55. 답이 돼서 55다.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운 문제다. 351번. 351번. n은 1부터 m까지 가로. i는 1부터 n까지 i는 56일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가로부터 해야겠네. 가로부터. 자, 그럼 얘가 뭐냐 도대체. 얘가.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그니까 i가 1부터 그 i에다 1씩 집어넣는 거지. 그니까 어디까지 n까지. 그니까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 n항까지 합. 이거 n에다가 아니 i에다가 1부터 1, 2, 3, 4 집어넣어가지고 n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자연수의 합 아니냐, 자연수의 합. 그러니까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이 돼. 2분의 여기가 뭐라고?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나왔지? 아, 그러면 이거 이런 게 나면은 이거 전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전개. 전개하면은 2분의 1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더 좋다고.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2분의 1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이게 얼마다? 56이다. 56.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두 개의 수열의 합으로 돼 있으니까 분리시켜. 그러면 이제 시그마 2분의 1 앞으로 빼고 n은 1부터 m까지 n의 제곱 더하기 분리. 그럼 이제 2분의 1 앞으로 빼고 2분의 1 앞으로 빼고 n은 1부터 m까지 n. 이게 얼마다? 56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도 그러면은 아이 그거네. 얘 뭐야 그러면은 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치? n의 제곱이니까 자연수의 거듭제곱이야. m 한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m 가로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그 얘는 뭡니까 얘? 얘도 이제 얘 자연수의 합이지 자연수의 합 2분의 m1까지 합 m 가로 m 플러스 1 앞에 2분의 1 요거 얘가 56이다 56이다 아, 그럼 이거는 분수를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수. 2하고 6. 그럼 여기 이제 4분의가 되는 거고, 아니, 12분의. 그래서 얘는 이제 12분의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가 되는 거고, 그 양변에 곱하기 12 하자. 양변에. 아, 숫자 되게 커지는데? 숫자 너무 커지는데? 일단 숫자가 너무 커져도 좀 이따가 뭐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분수 없어 그지 m 가로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얘는 이제 3이 남지 3m 가로 m 플러스 1은 얘는 일단 56 곱하기 12 쓰자고 12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m 가로 m 플러스 1 m 가로 m 플러스 1이니까 m 가로 m 플러스 1로 빼 m 가로 m 플러스 1 하면은 남는 게 얘지 얘 아, 그러면은 좀, 아닌데? 그러면은, 더하면은,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2m 플러스 4는 이제 인수분해 한 거지? 56 곱하기 12. 아, 그러면 요거 2로 빠지네, 2로. 2로 빼면은 2m 가로 m 플러스 1, m 플러스, 이거 양변을 2로 나누면 6이잖아, 6. 일단 56 곱하기 12 해놓고 양변을 2로 나누면은 그럼 좀 간단하게 되네. m 가로 m 플러스 1 m 플러스 2는 56 곱하기 6이니까 이거 할 만하네. 336 이거 할 만하네. 336. 자, 그 다음에 이거 3차 방식이네. 3차 방식.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아니 인수분해 그거 3차 방식이니까 이거 전개를 한 다음에 이 항에서 3차 방식 풉니까? 조립제법?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겠지. 근데 너무 커지고,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어차피 그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3개 자연수 곱해서 336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지. 그치? 연속하는 3개 곱해서. 그러면은, 하나만 해보자고. 그러면은, 5, 6, 7 한번 해보자. 5, 6, 7. 5 곱하기 6 곱하기 7 한번 해보자고. 나오는지. 아, 그러면은, 5 곱하기 6 하면은 30. 30 곱하기 7 하면 210. 아, 그럼 336 나오면 더 커야겠네? 678? 789 해볼까? 678 해볼까? 678 해보자, 678. 일단 678 하면은 6 곱하기 42. 나오네? 나오네. 678이 678. 678. 그럼 m이 얼마야? m이 6이지, 6. 6. 그래서 6이다. 좀 쉬었다 하자.